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해외 소식 첫 번째 소식이 뭐죠? 네, 먼저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이 지난 8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제인 18일 관련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실험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선이라면서 당시 로켓 재사용 기술을 실험하기 위한 일상적인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실험은 인간이 우주를 평안하게 왕복하기 위함이라면서 이 실험이 성공하면 우리는 더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또 해당 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이미 많은 민간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8월 중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어 미사일은 목표물을 빗나갔지만 관련 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발전해서 미 정보당국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음속보다 5배 빠른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해서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에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탐지 추적 및 요격 능력을 높이고 종합미사일 방공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가시켜서 핵 및 미사일 전력을 포함해 군사력의 질량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또 핵공역에서 군사활동의 급속한 확대 등을 고려해서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기차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애플 아이폰의 세계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이 업체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전기차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지 약 7년 만인데요.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이날 테크놀로지 데이 행사를 열고 전기차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폭스콘은 이 전기차를 자체 브랜드화하기보다는 다른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자동차 기업인 위롱그룹이 폭스콘의 첫 고객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또 이 폭스콘이 애플의 애플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임을 이날 발표로 또 한 번 과시한 것이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전기차는 모델 C, 모델 E, 모델 T 이렇게 3종인데요. 모델 C는 순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즉 SUV로 일반 전기차보다 효율이 약 25%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델은 오는 2023년 대만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폭스콘이 경주용 자동차로 평가한 모델 E는 정지 상태에서 2.8초 만에 시속 100km의 속력 낼 수 있습니다. 모델 T는 또 전기 버스인데요. 단 한 번의 충전으로 대만 전역을 횡단하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폭스콘은 앞으로 5년 안에 폭스콘의 전기차가 1조 대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2조 3,900억 원의 가치에 달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되게 자신감을 드러내서 좋긴 한데 전기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2.8초 만에 시속 100km 속력을 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전기차 배터리가 엄청나게 빨리 달 겁니다. 그것까지 좀 기술이 발전을 해야 할 텐데.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음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이는 채화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그리스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베이징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CNN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 아테네의 명소 아크로폴리스에서 베이징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인 티베트 학생운동과 18살 첼라 족상과 홍콩 출신 미국 시민 22살 조이 시우를 체포했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화체와 총연습을 불과 수시간 앞둔 시가 아크로폴리스의 공사 구조물에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티베트 깃발과 홍콩 해방시대, 시대혁명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면서 시위를 하다가 현장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날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고대 올림피아에서 진행된 성화체와 총연습 역시 비가 오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 탓에 이 포멀맨 거울로 햇빛을 모아서 성화에 불을 붙이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주최 측은 햇빛이 성화에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쬐지 않아서 이전 예행 연습 때 붙여놓은 불꽃으로 성화에 불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성화체화는 당일인 18일 이제 비가 많이 내렸지만 체화는 이뤄졌고요. 인권운동가들은 성화를 중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하는 오늘까지 추가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베이징은 내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하계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첫 도시가 되는데요. 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반대와 보이콧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연기하고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주민과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해외에서는 현재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선박이 전복되고 송선탑이 무너져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 중서부 마투 그로소 두 술주 코룸바시로부터 10km쯤 떨어진 파라과이 강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에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경찰과 해군은 사고 당시 순간 시속 45km의 강풍이 불었고 선박은 전복된 뒤 빠르게 가라앉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선박에는 2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6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14명은 구조가 됐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 같은 날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주 제라이스주 트리앙굴로 지역에서는 이 송선탑이 쓰러지면서 최소한 13개 도시의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요.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지만 이틀째 전력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남부 파라나수 제스이타스 지역에서도 지난 14일부터 계속된 강풍으로 전봇대가 줄줄이 쓰러졌고요. 이날까지 33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또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등으로 27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더 힌두 등 인도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케랄라주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가 주택 등을 덮쳤습니다. 또 코타얌 지구에서는 17일까지 13명이 숨지는 등 모두 27명이 사망을 했고요. 실종자가 많아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200여 가구와 4,700명이 150여 곳에 대피소로 피난한 상태인데요. 인도 등 남아시아의 몬순 우기는 6월 중하순부터 시작돼서 9월까지 이어지고 우기에는 현지에서 해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올해는 남부뿐 아니라 인도 전역의 몬수 우기 강우량이 전반적으로 많아졌고 우기 자체도 10월까지 더 길어진 상태입니다. 브라질하고 인도는 뭐 완전히 뭐 코로나하고 폭우가 집어 삼켰네요. 그 두 개가 동시에. 네, 지금 인명피해도 많은 상태라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더 이상 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